자, 참태 시상을 마친 기념으로 다시 찾아온 서프라이즈 타임. 이번 선물은 뭔가요? 네, 저희 아까부터 저희 MC들이 저기 앉아서 계속 종이 비행기를 접었거든요. 여기 안에는 저희가 직접 쓴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 이 비행기들이 여러분께 날아갑니다. 네, 잠시만요. 한번 읽어봐야겠어요. 네. 이 편지는 백한에게서 시작되어 최초로 이 편지를 읽어본 당신은 바보. 아, 이거 뭐예요? 당신은 바보예요. 아. 네. 잠깐만, 잠깐만. 또 이렇게. 네, 아. 네. 자, 이건 빼고요. 비행기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디 쪽에 한번 날려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비행기가 굉장히 안 날아요. 자, 이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, 찬열 씨? 투척 수준이에요, 투척. 후겨서 던지세요. 네, 아, 네, 다 코앞에서 떨어졌네요. 네. 여러분, 오늘 네. 정말 판타스틱하지 않나요? 네,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지금부터 무대에서는 저희의 선물보다 더 판타스틱한 무대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.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더욱더 판타스틱한 한 편의 동화가 시작됩니다. 네, 음악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판타지, 그곳으로 함께 가시죠. 가시죠.